TVN 목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가 마지막 회 방송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시즌3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바람과 달리 스리생 시즌3를 바로 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생 2는 첫 회부터 10%대 시청률을 시작해 최근 13%대를 돌파하며 전 시즌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방송된 스리생 2 11회에서는 친구에서 연인이 된 익준과 송화, 그리고 드디어 로맨스 결실을 맺은 석현과 미나의 관계 변화가 담겨 이들의 사랑을 염원했던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설렘을 선사했죠. 이에 스리생 2 마지막 회 예고 영상에는 시즌 3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시즌 3에 대한 제작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진행된 스리생 2 제작 발표회에서 신원호 PD는 시즌제 드라마를 찍으며 장점도 많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단점들도 있었다. 원래는 시즌3를 3년에 걸쳐 할 계획이었는데 다음 시즌은 묶어놓지 않겠다고 배우들에게 전한 상황이다. 이후 스케줄도 편하게 잡으라고 했다. 구체적인 시즌3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죠. 그가 말한 묶어놓지 않겠다는 말은 확신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배우들에게 시즌3 여부와 상관없이 시즌2 촬영 이후 스케줄을 편하게 잡으라고 말한 상태. 시즌2 역시 코로나로 인해 제작 일정이 많이 미뤄진 데다 언제까지 수많은 배우의 일정을 스리생으로 잡아둘 수 없다는 게 이유죠. 방송가에서도 시즌3 제작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당장 구체적인 방영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어도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시즌3까지 이야기한 상태다. 얼개도 시즌3까지 짜놨다던 신원호 PD의 말처럼 시즌3 제작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스리생이 풀어야 할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익준과 송아, 석현과 미나의 로맨스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준원과 익순의 관계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회에 담아낼 순 없을 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시즌3로 돌아오길 바라는 시청자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듣보.